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한번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대응책을 가져야 되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오래간만에 좀 미국 시장이 그 트럼프의 중국 관세 그 인상에 대한 10% 부과에 대한 취소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서 우리 시장도 오늘은 조금 코스피가 12포인트 올랐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이 6.4포인트 올랐는데 코스닥은 참 상당히 그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코스피는 그렇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뭐 오늘 음봉을 내면서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로 투자자께서도 보면 거래량이 거의 급감한 상황이고요. 거의 개인들이 사면서 주가를 올리는 이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사건이 몇 개가 있지요.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될 거. 첫 번째가 뭐냐면, 중국의 지금 10개 노선 운항을 전격 취소를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지난번에 그 작년인가요? 이게 중국과의 항공협정을 해서 그141노선 제도를 폐지하고 141노선이 아닌 타사 1노선을 할수 있도록 그 항공협정을 맺은 국가 간의 합의를 거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들어와서 홍콩이 아마 그 지금 굉장히 그 뭐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데모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마 결국 그 일단 외국에서 들어오는 차단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일단 14일 일단 중국 민항총국에서 오는 10월 10일까지 임시 신규 부정기표의 운항 신청을 받지 않겠다. 13일 갑자기 이것이 운항 불허 취소로 자기네들이 뭐 중량 운항편에 대해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실은 했지만 이것이 합의하고는 별개로 상당히 어려움에서 제주항공, 대한항공, 또 에어서울, TA항공, 이스타항공, 철학, 에어부산이라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항공기 종목들, 제주항공, 그다음에 지금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더군다나 일본의 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여행객의 감소로 인해서 또 취향 노선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또 그죠? 그 저가 항공사에 대한 취향도 줄어들고 있고 또 중국까지 이런 일을 봐서 상당히 항공업계들은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 있다. 그 3분기 실적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공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은 추가 투자하는 행동을 안 하시는 것이 좋고 오히려 추가 하락을 대비해서 오히려 만약에 장기를 보유하겠다 그러면 반 정도를 일단 차익 실현하고 대비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 다음에 다시 기다려봤다가 만약에 실적이 3분기에 개선이 한다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 아니면 비중이 가벼운 사람은 오히려 빠져나왔다가 사는 다시 사는 펀더멘털이 좋아질 때 다시 사는 방법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TA항공, 에어부산, 또 에어서울, 또 뭐가 있죠? 항공기가 또 TA항공, 제주항공, 에어서울까지 이렇게 에어부산도 있죠. 네, 에어부산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래. 진웨어는 뭐 지금 당장 타격을 거기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실적이 전체적으로 펀더멘털이 안 좋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해서 또 항공주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요. 그렇게 전략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 전력입니다. 한국 전력이 지금 이번에 실적 발표 2분기 나왔는데 역시 적자가 얼마냐면 지금
2900, 2분기 실적이 2987억에 대해서 지난 1분기 실적 발표가 상당히 3천 얼마였었죠? 예, 1분기 6299억에 손실을 냈는데 이번에 손실은 감소됐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2987억 여기서 영업 손실이 또 났습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도 끊임없이 이때도 문동부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공약이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그 다음에 석탄가의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과 아울러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 외은화 기관이 조금씩 적자가 감소된다고 그래서 매수가 담아다가 다시 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섣불리 매수가 담아지 마시고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뭔가 매수에 들어올 때 따라가서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으니까 지금 굳대어 매수하기 신저가 깰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에 가담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이때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렸죠. 우량주라는 이름으로 매수하지 마라. 실적 때문에 무슨 뭐 실적은 볼표에다 반영됐다 이런 식으로 우량주라고 매수하면 정말 이게 거의 60% 정도 손실이 났는데요. 매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업은 이미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지만 석탄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 다음에 누진제의 완화, 그죠? 누진제 완화를 해서 오히려 기업원한테는 불리한 일이 벌어졌죠. 누진제가 7개 정도로 이렇게 분산돼 있었는데 그걸 5개로 낮추면서 오히려 고객들한테는 유리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서민들한테는 유리하지만 한국전력 굉장히 어렵고 또 석탄의 미세먼지 대책으로다가 LNG 가스를 바꾸는 전략을 해서 굉장히 손실이 많이 커졌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결국 국민 소비에 부담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 부담으로 인해서 이제는 전기 요금을 갖다가 올리는 상황까지 갈수 있었고요. 또 하나 문정부 들어와서 두 번에 걸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전력 사용량을 갖다가 서민들을 위해서 이제 한여름 더위에 대해서는 만 얼마씩 깎아주는 상황을 벌여서 적자 누적이 아마 3분기도 실적이 또 부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걸 투자로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직은 섣불리 투자하는데 신중할 기하고요. 저는 한국전력을 여기서부터 매도해서 도망가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었으니까 일단 매수하지 않는 전략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일본 기업 역시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 반도체 부품 소재주에 대해서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측면에서 보면 3분기, 2분기까지 실적은 부진할 수 있지만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3분기까지도 9월 말이니까 솔브레인 9월 말에 완공이니까 4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면 선행으로 매수를 가는데 천천히 매수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응력을 가져가시면 좋겠지만 또 하나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일본이 자랑하는 이게 우리나라에 와서도 일본 기업이 있던 도레이 케미칼이 이게 뭐죠? 탄소 섬유, 유명한 탄소 섬유 기업인데 이것이 자진상패를 한번 했죠? 자진상패를 해서 탄소 섬유의 1등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 납품하는. 이것이 뭐 테니스 라켓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다방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다방면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 이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한국에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 기술과 우리나라의 한국 그 기술원인가요? 과학기술원에서도 이걸 대비해서 이미 다 이게 만들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첫 번째가 뭐냐면 효성에서 그것을 만든 것이 뭐냐면 그 자회사이죠. 자회사인 효성 첨단 소재가 이미 탄소 섬유에 실제로 그 섬유를 만들어서 옷에도 적용되고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럼 여러분이 같이 한번 봅시다. 어떤 식의 효성 첨단 소재가 만들고 있었는지. 자, 일단 홈페이지를 가서 보시고요. 탄소 섬유가 어떤 것인지. 자, 사업 분야를 보시면, 그쵸? 최첨단 소재에서 탄소 재료, 이래서 이것이
어떤 걸 만드느냐. 이렇게 강철에 비해서 무게가 4분의 1 수준이고요. 강도는 10배 이상 강해서 탄소 섬유는 경량화를 통한 비행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가벼운 소재를 만드는데, 이번에 포스코 엠텍에서 뭘 만들었냐면, 이제 또 하나의 신소재를 개발한 게 탄소 섬유가 아닌 고망간으로다가 일단 가볍게 만들면서 또한, 예, 영하 196도인가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 LNG선 그 본행제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쇼킹한 뉴스가 떴었는데요. 포스코 엠텍에서. 그래서 한국 가스기술위원회에서 또 최종 승인만, 한국 그 산업통상부 최종 승인만 남았다는데요. 그거하고는 또 요거, 이게 본행제를 만드는데 요게 이제 탄소 섬유가 또 들어가죠. 그래서 요게 이제 관련 기업이 또 하나가 더 있는 것이 이 탄소 섬유 물성 표도 이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보면서, 주가는 아직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이거 탄소 섬유가. 그래서 여기 이제 물성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재밌는 것이, 그죠? 재밌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그렇다고 주가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난번에 그 사우디아하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하고, 뭐를 하고 있냐 하면, 지금 지난번에 10조에 가까운 돈으로다가, 뭘 맞았냐 하면, 그, 뮤 계약을 체결했죠. 탄소섬유 공동연구 과정으로 해서 수소차에 대한 이, 뭐죠? 협력 관계를 갖겠다. 그래서 넥솔을 갖다 팔고 수소 연료에 대해서는 이제 사우디에서 가져오는 식으로, 원유 추출물에서 가져오는 식으로 얘기가 돼 있어서, 그것이 이제 효성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효성과 누구하고, 예,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 뭐죠? 탄소 섬유를 이용한 넥소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를 갖다가 마지막 실험이 남았다. 그동안에 1번째를 사용해서 탄소 섬유를 갖다가 사용했는데, 이제 효성과의 첨단 소재의 탄소 섬유로다가 이제 총알 실험만 남았다. 그래서 금년 12월 안으로 마지막 이제 최종 실험을 끝내고 막바지에 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지난번에 또 동대문 디자인 센터에서 효성에서 만든 그 수소 탱크를 갖다 보여주면서, 수소 연료 탱크에 이것을 사용하는 그 모습을 한번, 그 물질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년 말이면 효성 첨단 소재의 생산량을 더 늘리고, 그 다음에 확충해서 현대자동차하고 함 협력해서, 그렇다면 일본의 도레이 케미칼의 수입에 대해서는 대체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금년 말이면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 좋은 일본의, 그 어쩌면 이것이 일본의 규제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소기업들과 대기업의 협업 관계를 가져서 새로운, 아마 또이 대응책을 만들어주는 멋진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정해 볼수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효성 첨단 소재가 나가질 않고 있으니까, 이게 금년 말까지니까 서서히 관심을 가지고, 욕심내지 않고 사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면, 60일 돌파하고 나서부터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 이 기업 말고도 지금 본행제를 만드는 기업이 동성화인텍하고 누가 있냐면, 그 한국카본 있죠. 한국카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카본을 보면, 한국카본이 지금 주가는 많이 올라갔죠. 많이 갔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영하 40도 넘어가는 그 본행제를 만드는 LNG 그 가스배를 만드는 본행제 만드는 기업인데, 역시도 여기서 탄소 섬유를 만들고 있죠.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종목들이 뭐 아진산업이라든지 코프라라든지 뭐 덕성이라든지 일진다이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만들고, 화신테크라든지 에이테크 솔루션 다는데, 일단 탄소 섬유를 만드는 원단을 만드는 기업은 일단 효성 첨단 소재하고 한국카본이 탄소 섬유를 만드는 것이 직접 보이죠.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직접 보면, 자, 이게 무슨 사업이죠? 카본 사업에서, 제품 기술 가보겠습니다.
제품 기술에 가보면 여기 보이죠? 한국 카본의 이 탄소 섬유, 이것이 고탄성 이제 탄소 섬유를 만드는 건데요. 어쨌든 탄소 섬유 얘기 나오죠? 예. 그래서 이것이 결국 본행제를 만드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주가는 많이 하질 않았습니다. 지금 뭐 이제 가치에 대비해서 기업 가치에 대비해서 뭐 이제는 뭐일 정도뿐이 안 되니까 수익 가치로 본다 그러면 얘는 그죠? 탄소 섬유 여기 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또옷 만드는 데도 지금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이 241억입니다. 그걸 다 달성할지는 모르겠지만 241억에 10배수를 잡는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2,400억이 되는데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죠. 예, 고평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예, 서서히 매수해서 조금씩 투자해보는 전략. 그렇다면 지금 탄소 섬유의 기업 두 가지 핵심이 산성 한국카본하고 효성 첨단 소재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일본 기업의 규제가 만약에 실제화 된다 그러면 일본은 괜히 엄청난 그 실수를 범하는 것이고 이두 기업이 우리나라의 탄소 섬유의 어떤 특히나 이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정확한 지금 뉴스가 안 나와 있는데요. 아마 영죠? 러시아의 그 항공기 만드는데 전투기 만드는데도 아마 인증을 받은 것으로 자꾸 이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여러분이 한번 또 조사를 해보시고요. 그렇다면 강철의 4배 가볍고 강도는 강철보다 10배가 튼튼한 이 탄소 섬유가 그냥 현대자동차가 어디하고요? 사우디하고 그냥 10조의 그 뮤 계약을 체결하고 협조를 가는 것은 그냥 있을 리가 없죠. 다 효성과 아울러서 이미 뭔가가 이미 다 서로 협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을 가졌겠죠. 자, 그러면 현대차는 이제 수소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소 탱크를 일진다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진 복합 소재에서 한번 이게 나와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일진 이건 비상장 기업이라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죠. 일진다혜가 수소 탱크를 만드는 기업이니까 지금 잘 가고 있죠. 일진다이아는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살려놓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진 복합 소재가 탄소 섬유를 이용한 수소 탱크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현대차에다가 납품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하나 오늘 호재가 현대자동차에 대한 호재는 그나마 그동안에 뭐죠? 항상 현대차 노조가 강성 노조가 금성 노조가 합쳐가지고 현대차 노조가 이번에 그또 파업을 결정했었는데 이번에는 잘 협의가 돼서 끝날지 어쨌든 뭐 파업을 중단했다 그러니까 조금은 경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진행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 자동차 불매운동에 벌리는데 현대자동차가 좋은 품질을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 현대차의 제네시스 시리즈는 제네시스 70, 80, 90, 이 시리즈는 굉장히 그 호평을 받고 우리나라 그 자동차 매니아들이 외제 유명한 자동차하고 비교해봐도 결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굉장히 그 강조하면서 타보면서 그 시승식, 그 다음에 이 자동차에 대한 그 리뷰를 제가 많이 들어보면 상당히 괜찮은 차다. 이렇게 정말 현대차가 야심작으로 내놓을 만하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관련 종목들을 어디서 나가는지 또 요즘에 이제 또 가장 한 문제가 된 것이 지금 사내 이사로 임명된 그 누구예요? 그래핀 관련 주가 뭐 국일 제지는 많이 나갔지만 지난번에 그 아난티에서 누가 있죠? 예, 짐 로저스가 일본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서 더 재밌는 일이었고, 일본은 이제 2030년대 가면 무너지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그 나노메딕스라는 기업에, 저는 뭐 그렇게 권장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직은 뭐 실적을 봐서는 별로 그렇게, 오늘 그래도 막판에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떨어뜨리더니.
지난번에는 뭐 상한가까지 갔다 무너졌었는데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유상증자차 뭐 또 한 분이 이사 그 그래핀 관련 기업을 그 스마트 기업을 갖고 있는 이름이 누구였었더라. 그분하고 같이 사내 이사로 임명되면서 이것이 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임명되면서 이 기업의 개인들의 관심을 가졌지만 기관 외국에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실적으로도는 아직은 뭐 굉장히 부진하다. 그죠? 너무 부진하다. 수익 가치로 보면 아직 형편없고요. 뭐 유보율도 지금 많이 까먹고 있는 상태에서 성장 속도도 아직은 좋지 않다. 이래서 저는 뭐 알고 있었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아직은 그렇게 단타로 쫓아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막판에 그래도 끌어올려줬네요, 오늘.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어떤 투자를 갈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반드시 이해하고 투자하면 기업을 분석해보고 좋은 기업을 여러분이 매수해서 꾸준히 매수해서 수익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가시기 바라면서 오늘 종목에 대한 거 그다음에 사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팁으로 쭉 알려드렸으니까 잘 대응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모두가 행복 투자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